자, 오늘 저희가 해먹을 음식은요, 파전이에요, 파전. 파전이고, 뭐, 이게, 파전은 어쨌든, 뭐, 다 취향이 있잖아, 해먹는 취향이. 그래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그냥 보시고, 혹시, 이거 해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해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아, 오징어는 제가 미리 이렇게 손질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고 대신에 요 이제 야채를 좀 썰어야 돼요. 이 홍고추는 진짜 색깔용이거든요. 색깔용, 색깔용이니까 여러분 최대한 이거 재질 구울 때 얇게 썰어야 돼요. 어머 영임 씨 10순위. 어머 얘 예, 10만 번 박수 쳐야 돼요. 언니가 멈출 때까지 쳐야 돼요. 김영희 자, 민초파티 이거 신나는 고추 사람입니다. 언니가 이거 두개쓸 때까지 쳐야 돼요. 자, 시작. 김영희 감사합니다. 두 개도 못 참아요? 우리 영임 씨는 서빈이 박수를 받아서 너무 좋겠다. 그죠, 서빈 씨? 늙은마 아이가? 다 썰어가요. 됐어. 그래요. 이 홍고추는 색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칼이 이마에 안 든다고? 아이고. 어우, 티팔린. 단양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서빈님을 응원합니다. 단양님 감사합니다. 요거 한개 있을 때까지 먹어요. 야닉 신호가 우승하겠다. 웬일이니? 야닉 신호가 우승할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여기 땡꼬치는 진짜 많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매우 뒤지기 때문에. 땡꼬치는 진짜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다 써낸 거 아니에요? 저 씨발년 요리에는 무슨 땡고추만 들어간다면서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입 닫아요. 야닉 신호가 우승하겠다. 웬일이니?
네가 지금 힙합 불렀지? 아니요. 왜요? 무슨 힙합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무 말도 안 해. 했잖아요. 안 했어. 진짜 안 했어요? 응. 진짜 안 했어? 네. 저는 기습 믿어요. 네가 했잖아, 신하연아. 아니, 저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네. 방금 귓가에 이러길래 그대 속으로 뭐 서빈이가 이제 방송 처음 돼서 신나나 보다. 진짜 네가 안 했다? 왜 안 했어요? 시하는 소리 들었대요. 무슨 응? 60분 전화 시하는 소리 들었대요. 저도 그저 들었죠. 저 아무 소리도 안 들었는데. 방금도 났잖아요. 응? 야씨 나 진짜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는 쓸모 어떡해. 이거 딱 대고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아, 놀래라. 인연이 저거 이러고 있었네. 뭐, 이 소리였구나. 아, 나 놀래라. 어머, 웬일이야. 여러분, 야닉 신우가 우승할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해. 나 이거. 사실 앞에 뭐 털어놔갖고 미안해요. 어머 후회하라고 언니. 어머나 웬일이야. 한 포인트 남아서 챔피언 포인트. 씨발.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와! 아, 깜짝. 우승했다! 어머, 웬일이야. 어머, 야닉 신우가 우승했어, 여러분. 축하드려요, 야닉 와, 이상해. 22살인데. 뭐라고? 22살이네. 매저대 우승이라고 35 벌었어요. 대박. 나랑 동갑인데. 허허 티파니. 오늘 바가지 좀 줄래요? 바가지를 줘야죠. 이거 이걸 올려. 바가지. 뭐야? 요런 거는 남은 거는 버리지 말고 여러분 요렇게 해갖고 요 안에다 넣어요. 이 안에다 넣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징어 두 마리거든요.
두 마리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홍합을 그럼 새우 홍합 새우랑 얘를 잘게 잘라요. 어, 영임 씨. 감사합니다. 비니 좀 놔주세요, 제발. 아, 괜찮아요. 너네 엄마가. 너네 엄마 성함이 어떻게 쓰는데? 김영임님 슈퍼챗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니 씨 좀 놔주세요, 제발. 그래, 네가 치고 싶은 건 없잖아, 영임 씨 사랑하는 만큼. 아. 밀가루 가졌어요? 밀가루 요거 갖다 놔요 그럼. 조심히. 네. 칼로 이렇게 만드니까 밀가루 가져와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준비가 끝났거든요. 이렇게 야닉 신우가 사강에서 조코비치를 꺾더니 진짜 웃음했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대박. 그래 이번에 야닉 신우가 폼이 좋았어. 과자 냄새 안 나요. 여기 환풍 시설이 업소용이기 때문에 절대 안 나요. 물 좀 줄래요?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두세 명만 먹을 거라서 소금을 조금만 치자. 간장에 찍어 먹게. 그죠? 간장에 찍어 먹게. 아이엔티피예요. 어머 애기야 국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국자. 이 티셔츠는 디아도라 거예요. 디아도라. 어머 어떻게? 밀가루 많이 물을 너무 많이 넣는데. 밀가루 더 넣을까요? 어 좀 더 넣어주세요. 좀만 가요. 좀만 됐다. 어머 어떻게 밀가루가 모자랐나?
더해야 돼. 미안해. 물을 내가 너무 많이 넣어버렸네. 어떻게? 어 뒤집게 있어. 어머나. 그래도 못 알아요. 기다려 아프지 말고. 아이고. 가서 네. 계란 10개짜리 하나 사오라 그래요. 그리고 네. 큰 접시 갖고 와요. 네. 어머, 밀가루 더 넣어야 돼. 한 세 장만 붙이는데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고 진짜.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니 세 장 빵 굽는 다르지 않네 오늘로? 이 도라이녀나? 야 진짜 씨.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좀 뜻하지 않게 맞죠? 또 이런 이런저런 다 일어나고 됐어요. 그래 세상이 뭐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면 뭐. 지짐 한 장 굽어갖고 우리 야니 신 오빠 가스 가스 표현이 이거 갖다 줄게. 물속은 하나 가져와요. 네. 그거 해야 되겠다. 막 검정색 없어요. 물수건 받았어요. 없어 방금 지금. 사다 달라 그래. 이거 입을 때마다 헷갈리더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빨간 머리에 귀여운 소녀 빨간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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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흘 동안 한 장 꾸어볼까요? 이걸로 한 장 꾸어지거든요. 사주세요. 상을 더 시켜야 되는 건가?
검색을 시켜야 되겠다. 잠깐만. 양을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팔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죠. 니가 했네 인연아. 뭐가? 힙하라. 안 했어요. 진짜로. 했잖아 고로. 아, 저 코가 막혀가지고. 안 되겠다, 니 나가라. 아, 아 진짜. 나 너무 무서워 죽겠다. 아, 진짜 안 돼. 제가 했어, 제가 했어. 니가 했죠? 네. 왜 하는 거야 그거? 네? 그냥 숨 쉴 때마다 막. 힙하라. 그래 인연 받았어, 여러분. 아까부터. 아 무서워 뒤지는 줄 알았네 진짜. 아 진짜 무서워 뒤지는 줄 알았다니까 나. 맞아요? 어. 언니 얼마 전에 장례식 갔다잖아요. 아, 계란 사왔어요. 네 얘기했어요. 아 또 진짜. 코 막혔어. 나 코 막힌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죠? 아 놀래라 언니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잖아.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 지금. 아. 어 그러니까 나 코가 막혀서 그런지 모르고 해봐 무슨 소린지. 어 그래 그래 이런 느낌으로 들렸거든. 그래서 도대체 귀신이 붙어왔나 싶어. 하긴 귀신도 나한테 놀려가 도망갈게요, 그치? 맞아요. 먹고 싶어요, 이거? 네. 우리 서빈이 맛없게 먹는다고 먹방에 내보내지 말라고 난리인데. 진짜로요? 맛있게 저... 먹을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알겠어요. 언니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을 보면 죽기더라는 거 아니에요? 전 귀신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데, 귀신이? 귀신 근데 형 얼굴은 잘 안 보여요. 형체 안 보여요. 어떻게? 어, 저 초딩, 초등학교 때 봤는데 거의 머리 엄청 길고 흰 수복처럼 막 이렇게 하얗고 근데 얼굴은 안 보여요. 그냥 그림자처럼 보여요, 얼굴. 샵에 사는 거예요. 맛있겠다. 맛있겠지? 네. 우리 서빈이 오늘 열심히 보는 거 맛있습니다. 간장에다가 네. 참기름 좀 넣어갖고 달라 그래나 깨소금. 아, 네. 계란이? 계란 사주네. 아직 사온 거 있는 거. 아직 안 샀어? 이거 이모가 만들어서 진짜 여기 들고 왔긴 했는데. 고춧가루 왜 넣었어요 여기다? 몰라.
이렇게 찍어 먹어도 되네. 아, 계란이 있어? 그럼 계란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 그래서 먹어요. 네. 어때요? 엄마, 어머나, 아니. 잠깐만. 계란 언니 다시 올렸어, 다시 올렸어. 자, 다시 먹어볼까요? 네. 잠시만요. 카메라 앵글이, 또 우리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앵글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먹어볼까요? 네. 간장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뒷사람도 생각해야죠. 맞아요. 먹읍시다. 자, 이 파를 이렇게 탁 해갖고 계란 올리면 더 맛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아, 그래요? 그냥 날개랑 말하는 거죠. 다 이렇게 올려갖고 먹어봐요. 이렇게. 안 떠온 거예요? 왜 너 젓가락질 못하니? 저요? 아, 잘해요. 너무 와. 이 파 때문에. 응, 하나 먹어봐. 아, 잘 먹겠습니다. 간장 찍어 먹어야 되는데. 하나. 간장 가져왔어요. 네. 줘봐요. 그릇도 줘. 물 하나 갖고 올래?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자, 이렇게 먹어봐요. 이 간장 먹어볼래? 이 간장 먹어볼래? 잠깐만. 그래. 먹을까? 네. 간장을 팍 찍어서 먹어요. 대박. 밥이나 젓가락 이렇게 잡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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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냥 숟가락이면 괜찮거든. 이렇게 하고 얘로 젓 이렇게 하는 거야. 숟가락 되면 이게 훨씬 편해. 진짜. 예. 언니 요리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니? 나 진짜 잘해. 나 진짜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잘하니까 나랑 사는 사람들은 다 살찌는 거예요. 옛날에 아기들 전에 살던 남자가 있었어. 7년 7개월. 그 새끼도 내가 얼마 요리를 잘하면 잘 처먹어갖고 살 이빨 쪄갖고 졸라 때리더라니까. 늘어가겠다. 아니 약간 전에 엄청 잘한 거. 나? 응. 그래. 그럼 내가 전집 차리면 이제 먹으러 올 거야? 응. 진짜? 응. 일주일에 몇 번 올 건데? 한 두 번? 너무 맛있어. 진짜. 여자처럼 먹어봐봐. 이제 나도 여자처럼 먹어볼게. 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얘 크면 나가라. 아, 아니야. 진짜 야 레전드다 그제. 응. 야 씨발. 이거 팔을 더 시킬까? 시키지 말까?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많아요. 그래요? 팔을 시킵시다. 아. 안녕하세요 정수빈입니다. 넥슨. 저희 파전 먹고 있어. 해물 파전. 저기다가 감자 넣어서 감자 좀 된 거예요. 아 씨발. 깐초파가 두 개 남았대. 됐다. 오케이. 됐어, 씨. 그렇게 좋아, 좋아, 좋아. 방송하는 분이 박단지. 뭐래? 운영 시간에 다시 연락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는 거야 이제 토마트가? 4분 전에 마감이야. 네 아저씨 쪽파 5,000원치만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맞아요. 깐 쪽파 있죠? 그거 뭐 쪼매난 봉다리 들었으면 한 3, 4개 사다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감자 까는 감자 깎아놓은 거 없으면 감자 한 3개만 사 주세요. 네, 오퍼스로 갖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여기 너무 친절하다 이 오빠. 그치? 맞아. 샵이라 맛있어? 네. 한 잔 더 먹을 수 있겠어? 네. 한 잔 더 먹어. 우리 샵이 고생했으니까 언니가 하나 더 꽂혔어요. 뭐 하나 안 남았고. 네? 아니 이래야 돼. 나가라면 언니 전 못 나가겠어요. 그래. 언니 저 못 나가겠어요. 왜? 제가? 언니 제가 도와줬으니까 언니 전 먹을 자격이 있어요. 해봐. 제가 도와줬으니까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제 파가 오니까 파를 좀 많이 넣도록 하겠어요. 아까 사실 파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파다니 파를 많이 넣어야 맛있거든요. 이건 진짜 팔아도 될 맛이 진짜 엄청 맛있어. 아까 나보고 어떤 년이 땡초 좀 그만 넣어라 이 년아 이러면서 그만 넣어라 하면서 그러더라고.
아니요. 하나도 안 맵죠? 안 매워요. 그 전에는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음식에 들어가는 땡초가 진짜 하나도 안 매운데, 그죠? 안 매워. 근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보내버렸어요. 잘 했죠? 너무 개그팅. 보내버렸어요, 제가. 개그팅이야. 근데 냄새가 나요. 이거 어디예요? 여기야? 그러니까. 너 여기 왜 있어? 몰라요. 가게 안 해? 네? 가게 안 해, 밖에? 저요? 저 먹으러 왔는데요. 나가라 빨리, 일하러 가. 네? 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에서? 어? 여기 어디예요? 너 여기 왜 있어, 서빈아? 저요? 일하러 가, 빨리. 네? 언니 연기 어땠어요? 오. 언니 약간 그거예요. 기억을 잃는 지금 요즘에 장나라 씨가 연기하는 나의 해피엔드 보면 그분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잖아요. 그 연기예요. 어때요? 괜찮았어요? 더 감각네. 다. 나나나나 촉하면 연기라고? 왜 연기자의 꿈이 있다 왜? 3월달에 언니 테니스 대회 나가야 되는데. 언니 1등 하세요. 못해. 여자들 얼마 잘 치는 줄 알아. 진짜로? 언니가 수술한 지가 오래돼서 힘이 없어요. 근데 근력이 뭘 해도 잘 안 붙고 이제 운동을 해도 옛날에는 남자 때는 뭘 하면 근육이 확 붙고 했는데 지금은 뭘 해도 근육도 안 붙고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수술한 지도 오래됐고 하니까 점점점 체력도 너무 이제 떨어지고 그 이제 여자들 공을 봤잖아. 너무 세. 그냥 속으로 그러죠. 씨발 근데 밥 처먹고 무슨 운동만 하나. 못해요. 아무래도 남해인이 얼마나 잘 치는 줄 알아요? 아 진짜 너무 잘 쳐요. 힘도 세고. 살찌지 왜 안 쪄? 저 목요일날 건강검진 하는데 건강검진 끝나고 그 주에는 이제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운동을 할 거예요. 다이어트. 지금처럼 테니스를 치는데 안 먹을 거예요. 한약도 다시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 되고 하니까 또 한 5kg 정도만 또 감량해서 완전 날씬한 몸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는. 아니 지금 몇 kg? 50, 6, 7kg? 그러니까 딱 50, 한 2, 3kg 해갖고 꽉 마른 몸매 있죠. 그런 몸매랑 해보려고요. 계란 아니 예 서빈아 아니 안 했으면 큰일 났잖아 언니가 연서도 난 울고 말았다오 언젠가는 떠날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오 언젠가는 야 이거 치워라 이제 이거 치우고 난 뒤바로 갖다 놓고 미원으로 이걸 뒤에 갖다 놓고 와봐요 안 됐죠? 그리고 간장 통지도 갖다 주시고요 그 요런 거 하나만 갖다 줘요 그래 네. 떠날 줄 알면서도 이런
때문에 이런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 언젠가는 떠날 줄 알면서도 아따 시방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거를 일로 당겨 이렇게 듣고 나는 입체집 굽는 아줌마고 요서 요는 물 이제 먹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냉동을 야 요는 여기서 나는 입체집 굽는 아줌마고 너네는 먹는 사람 유도랑 한빛이 오라 그래요. 아,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이리 와요 둘이. 어머, 옷이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어? 갈아입고 올까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야 뭐 좋죠. 오, 팔짱. 자, 안녕하세요. 둘이가 올 거니까 너. 아, 둘이 같이 먹을 거니까 좀 당길래 요 네요. 둘이 나눠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 파자를 먹는 언니의 파자. 빨리 먹어봐요. 이런 때문에 내가 내 파자는 어떻게 알아요? 아, 몇 번 봤죠, 언니? 오. 방송으로. 아, 살아있네요. 자, 맛있게 먹어요. 네,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입맛이 맞아요? 네. 언니가 해주는 거 진짜 다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가 언니가 먹방을 잘 안 불러줬어요. 쿠팡을 부르잖아요. 응? 너는 쿠팡을 부르잖아요, 항상. 그렇죠. 근데 언니가 직접 해주는 음식을 몇 번 못 먹었어요. 응? 많이 먹은 배달, 것 같은데? 배달 음식 아니면 그거 뭐지? 차돌이랑 그 배추 난 거랑 어, 어, 어. 그다음에 타자 그러고는 없어. 옛날에 또 한 번 불렀던 것 같은데 뭐를? 그때 술잡이 할 때 너무 맛있어. 먹어보고 싶어. 아, 그때 안 불러주셨어. 잘 드셨어. 비빔국수 먹어봤어요, 내가 한 거? 아니, 다음 주 비빔국수 해줄게. 졸라 맛있거든요. 얼음 비빔국수라고. 저기, 겨울왕국에서 먹는 거 있어요. 근데 얘는 왜 안 와요? 누구야? 한디? 11시 출근. 아. 네. 벌써 11시 갔어요? 네?
그럼 윤석으로 하게 되겠다. 오이지 거기서 탕수 됐나? 맛있다. 안녕하세요. 또 쩝쩝거린다고 또 뭐라고 안 하실 거죠? 한비 씨한테 탕수 됐어요 벌써? 오늘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출근하게 돼가지고 11시인 걸 안 보여. 근데 그랬어. 뭐 빵꾸 났나 봐. 하나 한 명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맞다, 그것도 먹었었네. 계란말이랑 그 그래 알게 모르게 잘 먹었다니까요. 그것도 맛있어. 이건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 맞아요. 뭘 같이 먹어 많은데 뭘 쉽게 기다려. 그래 먹으면 되지. 나는 또 한비 씨가 11시인지 모르고 금방 올 줄 알고. 눈 재수술은 어디 가잖아요. 다 자라지 뭐. 요즘 성형 다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기 운인 것 같아요. 자기 성형 복인 것 같아요. 잘한다고 갔는데 망하고. 그럼 내려줄 거야 된다. 자리가 그래도 먹방인데 절로 와요. 이렇게. 오케이, 이게 낫겠다. 난 전 굽는 아줌마잖아요. 파가 살아있네요.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나는 꿈만 갔다.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지금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 부른 거 있죠? 왜요? 너무 언니? 너가 너무 많이 안 먹어서. 우리 많이 먹는 사람을 부르거든요. 이쪽 사람 있죠? 먹어요. 오늘은 뭐예요? 파전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괜찮아. 맛있네. 너무 맛있어. 파를 좋아해가지고. 너 파전 좋아하니 윤서야? 난 언니 음식은 안 가려. 언니가 해주는 밥 오랜만에 먹는다. 우리 자주 불러야 돼. 다음 주에 비빔국수 해줄까? 응? 비빔국수. 맞나 맞나. 진짜 좋다. 잘 먹는다는 거거든요. 맛있게 먹는 거. 맛있으니까요. 근데 밑도 살 빠졌다. 저 쪘어요. 빠진 거 같은데? 저 1kg 쪘어요. 맛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또 있어요, 여기. 천천히 먹어. 어머, 왜 때려봐? 어머. 큰일이다. 괜찮아, 또 있으니까 천천히 먹어. 그래, 천천히 먹어. 잔머리예요, 잔머리. 맛있어.
머리 귀여워. 언니 머리 너무 귀엽다. 솔직히 귀여운지 모르겠어. 근데 얘도 먹을 때 팍팍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나랑 속도가 좀 맞는 것 같아. 너도 팍팍 먹는 스타일이야? 응. 아, 민서. 너도 빨리 먹는 스타일이야? 응. 입이 짧아서 빨리 먹어야 돼. 젓가락 놓으면 안 먹어. 애기 같잖아 윤상. 윤상도 참 잘 먹는다 근데. 음식을 너희 엄마는 음식 해주면 좋아하겠다. 잘 먹으니까. 씻어놔야 돼요. 케이크 씻어놔. 언니도 장금이잖아. 나? 응. 언니도 요리 잘해요. 아, 언니 잘했죠. 응. 그 애들 요리에서 막 부르고 오른다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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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응. 언니가 밥 많이 해줬어요. 아니 손이 커가지고 한번 요리할 때 다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지금 집은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거죠. 파전은 이렇게 안 굽죠? 네? 이런 파전 아니죠? 그쵸 언니. 난 좀 얇지.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좀 바삭하게 하기도 힘들어. 난 아직 그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손이 진짜 크다. 아, 나의 비밀이에요. 나보단 어려요. 뜨거워. 천천히 먹어. 근데 파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 맞아요. 식으면 또 맛없어요. 너는 미도 가진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무생채. 무생채도 맛있었고 겉절이. 다 맛있어요 전체적으로. 아 그리고 그거 뭐야 굴무침. 이런 거 있어요? 빠뚱 까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언니도 그 빠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잠깐 넣는 거니까 그렇게. 빠뚱 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재밌긴 해. 재밌어? 그게 왜 재밌냐면요 언니. 여운 언니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을 다 좋아해요. 언니는 옛날 일본 있을 때 두 번 갔다가 너무 재밌어 나왔잖아. 막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저는 또 제가 또 여러분들 제가 또 오타쿠에 오타쿠 기질이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게 게임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여원은 휴가예요.
제 입술 필라요? 여러 군데에서 맞아가지고. 거기 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재료? 양파? 보이는 건 뭐 양파? 파? 오징어? 계란? 파프리카? 고추? 그렇지. 거기 야채는 양파, 청양초, 홍초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해물은 오징어, 홍합, 생살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계란은 갤 때 안 넣었어요. 퍽퍽해질까봐. 어. 갤 때 넣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언니 굽을 때 이거 하는 거? 계란 굽을 때 이렇게 올려야 돼. 봐봐. 뒤에다. 난 갤 때 하는 거. 갤 때 하면 그 찌짐이 좀 텁텁해. 부풀어 오르고. 너무 신기하지. 사진 예쁘게 나왔네 저거. 하나 더 먹으실까요? 네. 아. 그런데 고추 있냐? 오늘은 시어머님들이 쉬시나 봐요. 나한테 한번 요거도 먹었다. 그래. 왜 요거래?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 시청자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치. 네, 이거 봐. 너도 간장 잘 안 찍어 먹네. 간장 그거 안짠 간장이야. 물론 간장이라서. 그래서 약간 젖 먹을 때 약간 기름진 걸 즐기는 편이라서. 안녕하세요. 시원한데. 시어머니 나가라고 경고하셨어요, 형님? 그건 안 맞는데. 아까 거기다가 땡고추 좀 작작 넣으라면서 그러길래 한 30분 더 욕쳤어요. 너네 동네 파전 안 먹어봤어? 저희 동네? 아니 동네 파전 몰라? 몰라. 몰라? 거기 파전처럼 군 거야 이게. 그 집 스타일인 거니? 동네 파전이 진짜 유명한데. 이거 부산에 있잖아 동네 파전. 처음 들었어. 맨날 고기만 먹으러 댕겼지. 그거 특별한. 진짜 뜨거. 뜨거 잘 못 먹겠어? 응? 뜨거 잘 못 먹겠어? 그래도 잘 먹는다. 그럼 나가라. 언니 미워. 11시에 동네 파전이 유명한가 보네. 유명하지. 가봐야 되겠네요. 가도 이런 거 더 맛없어. 또 맛집 멤버로서? 그치. 딱딱 맞죠? 근데 이렇게 해산물을 이렇게 푸짐하게 안 올려줄 것 같아. 윤서는 이리저리 다 잘 어울리네.
주주 서진이랑도 잘 어울리고 하은이 려원이랑도 잘 어울리고 미도랑 입청을 잘 어울리네 또. 미도는 누구랑 잘 어울려? 저요? 어. 같이 있을 때야? 나나? 나나. 나나나 주주. 우리가 또 고도가 맞구나. 나나 저기 배고프다고 하는 거 같은데. 뭐라고? 나나 다이어트잖아. 시작했어요? 응. 밥 먹자는데 안 먹더라니까요. 아 정말? 피곤하다면서 쉬어야 돼. 나나 부르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래요. 아 안 먹겠다. 귀여워. 어쩐지 피하더라고. 아 정말? 근데 다이어트 시작한 지 좀 됐어요. 근데 더 쪘어요. 나 오랜만에 봤는데 언니야 나 많이 날씬해졌지? 이랬는데 한 5kg 더 찐 것 같은데. 어 그래 너무 이쁘다 나나야. 나 살 너무 많이, 쪘, 많이 빠진 거 아닌가 말했더니 막 이만 이제 한 5kg 더 찐 것 같아 5kg. 아 귀여워 나나. 어머 속은 안 입고 비싼 걸로 유명할 때. 응?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두껍진 않다. 화장실 속이 아니어서 그 별로 나는 게 없네. 어? 부재료들이 약한가 보다. 부재료가 약하고 얇게 없네. 저 사람들은 독립화장 안 먹은 거 하던데요. 그 원래 거기서 얇게 하려면 그냥 딱딱 누른다는데 그러면은 맛이 없어. 그냥 약 그거는 지금 약한 불로 오래 굽는 거예요. 말아 먹어야 돼요. 눈에 잘 맞는다. 뜨거워. 립이랑 컬러그램이에요, 립. 미도는 막내들 중에 누가 제일 친해요? 막내야? 막내 라인들 중에는. 유자. 아... 유자 비비. 왜 이렇게 살뜰 다가온 애들 있잖아요. 유독히 그렇죠. 유자 누구? 비비. 걸려 들었네요. 네? 뭐가요 언니? 아부해. 그런 거 아닌 것 같던데. 해보니까. 이죠. 이 반반 안 했죠. 그니까. 유자 너무 귀여워요. 네 여러분 제가 사실. 밖에서 알코올을 좀 먹고 샴페인을 좀 많이 찌끄렸더니 지금 이제 11시인데요? 근데 저기 빨리 한 병 빨리 비워야 다음 병을 시킬 것 같아서 빨리 비운다고 여러분들 역시 이래서 나이 있는 애들이 일을 잘한다니까 나는 저 우리 그 그런 거 관심 없는 지 오래됐어요. 우리 이제 옛날부터 우리 아가씨들이나 막내 친구들 새로 오잖아요. 새로운 아가씨들을 나는 뭐 기일인 줄 알았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고 있길. 약간 고급 술 먹고 있으면.
이걸 빨리 일단 비워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어. 첫 병에는 그치? 첫 병이니까 이게 몸에 익은 것 같아. 여러분 저보다 한 수 위에요. 아니야. 아, 누구를 위해서 또 지점이 꼽을까? 누구를 위해서 지점이 꼽을지? 밥 먹을라나? 아, 너무 맛있다. 건강식. 얇은 파전도 맛있어. 조만 파전도 맛있어. 맞지? 딱 두 입에 끝내야겠다. 근데 얘는 이렇게 밥 먹을 때나 이런 거 먹을 때 물을 안 먹어요. 근데 여도 물 안 먹어. 밥 먹을 때 중간중간에 물 먹는 거 안 좋대요. 위에 안 좋대요. 투잔바 대비 제가 빨리 하지 않았을까 얘보다는. 네, 전 치킨 먹을 때 중간에 살짝 콜라 잘 안 마셔요. 어느 정도 다 먹고 그다음 마시지. 제가 언니예요. 머리 다 묻는다 언니야. 아, 그럼 귀걸이 이거 뭐 두봉? 두봉 비즈. 응, 두봉 비즈 거기. 잘 어울리네.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남잖아 이렇게 그냥 밥 반 공기에다가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다. 아 배불러. 누가 되게 배고파할까 지금 밖에. 몇 시야 지금? 지금 언니 11시에요 하은이 보고 네. 한 명 데리고 오라 그래요. 네. 누구도 아 하은이랑 한 대씩 오라면 되겠네. 네.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새우도 들어가 있네. 어 새우랑 홍합을 잘게 다져서 넣었어. 아 그러면 아까 그 냄새가 홍합 냄새가 향을 좀 느끼라고. 잘 먹었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가요. 네. 진짜. 10호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오늘부터 담배 피우게 됐거든요. 어머. 뻥이에요. 진짜 잘 왔나봐. 대놓고 피면 안 돼요. 자, 담배도 피우고 이제 갑시다. 네. 자. 이거 피면 돼요, 담배. 배불러. 살 것 같아. 너네는 건강검진 안 해, 이제? 해요. 나이가 해야 되는데 나 그러니까 해야지. 1년에 너네는 한 2, 3년에 한 번씩 하면 되겠다. 1년에 한 번. 저 INFP예요. INFP. 1년에 한 번씩 했겠지. 인프피. 언니는 나이가 있어. 1년에 한 번씩 하거든. 니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도 1년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집안이 약간 위암 집안이어가지고 매년 체크하는 것 같아. 그게 무서워가지고. 예, 우리는 우리 엄마 당뇨, 우리 엄마 심근경색. 우리 할매 치매, 우리 외할머니 대장암. 우리는 가족들이 엄청. 아 저도 어머니 대장암이야 이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대장 내시경 꼭 받아요. 맞아 받아요. 너무 맛있다. 너네 세 장 먹었니? 네 장 먹었니? 세 장. 저는 세 장이죠. 얘는 두 장 다. 그런가? 맛있어. 언니가 해주는 게 맛있네. 어젠 사실 먹방 사실
뭐 먹었어? 언니가 뭐 먹었지? 해주는 건 줄 알고 좋아해. 어제 뭐 먹었지? 어제 돈까스랑. 아. 아니. 아. 얘 너무 잘 먹구만 너는. 그 뭐든 잘 먹기는 해 언니. 사실 아까 대기실에서 그 비닐 장바구니에 모장바구니 보고 있었잖아. 진짜? 아니, 그래서 오늘은 뭘 만들어 먹으려고 하실까. 고추가 들어가가지고 느끼하지도 않아. 아 근데 오늘 진짜 시어머니가 없네요. 다 좋은 말만 해주시네. 클린하게. 근데 사실 또 시어머님이 좀 있어 재밌어요. 씹고 씹히고. 맞아. 그쵸? 여러분들도 아프시면 안 돼요. 항상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근데 항상 건강검진은 약간 떨리는 거 알지? 맞아. 나도 떨려. 떨리거든. 나도 떨려. 받을 때. 혹시라. 보건소 가는 것도 떨리는데. 어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제 씹이랑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진짜 나는 섹스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근데도 무서워. 요거 가지고 나가요. 요거 가지고 나가고 하니한테 요거 큰 접시 하나만. 어 한 번 살로 와. 큰 접시 하나 들고 들어가래요. 여러분 가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내가 앉아. 너가 좀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 좀 이뻐 보이는 자리에 내가 선택해라. 네 여기 앉아. 안녕하세요. 허리야 좀 내릴까? 앉아 줄로. 맛있는 냄새. 언니 요리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파도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오, 잘 됐네요. 네 냄새가 엄청.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오퍼스에 왔습니다. 금요일날 아기들 사랑 갔죠? 어, 네. 인사드렸어요. 칭찬을 뒤쪽지게 하더라. 아, 진짜? 공연 멋있다고. 네, 공연 보시고 하나 더 보고 싶다고 하셔서 바로 개인쇼 방문하셨어요. 원래 그런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제가 공연 보고 감동 모은 거는 하안이랑 랑이 공주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잘 글씨를 바로바로 못 읽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연하죠. 오늘도 해요. 네, 저 완전히 부산으로 왔어요. 저 근데 진짜 부산에서 평생 살아보고 싶었었거든요, 늘. 근데 요번 기회에 부산 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살아보니까. 저 근데 진짜 부산에 오래 살고 싶어요. 네. 갈 데도 많죠. 네, 갈 데도 많고 진짜 좋아요, 저는. 근데 이 앞전에 바닷가에 있었잖아요. 네, 저 강릉이 고향이라서 바다에 대한 그런 거는 막 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강릉 바다랑 여기랑 되게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약간 도시 고향이야? 네, 고향이. 근데 여기는 약간 도시적인 게 되게 좀 바다에다가 좀 도시적인 게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도시의 바다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외국 같은 느낌도 좀 있고. LCT 이렇게 지나가면서 운동 삼아 걸어왔는데도 엄청 좋더라고요. 네, 이사 완전히 했어요. 감사합니다. 공연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이제 사투리랑 서울말이랑 섞이겠다.
옛날에 부산에는 놀러로 오거나 아니면 공연 때문에 오거나 이렇게 다녀왔어요. 부산이 신혼집입니다. 가게 풀이에요? 밖에? 네, 풀이던데. 풀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밖에는 사람이 많이 없길래, 아, 오늘 많이 없나? 이러면서 딱 들어오자마자 풀이길래. 가게 풀이에요? 네, 풀이에요. 어떡하죠? 바로 공연 언제 하냐고, 바로 손님들이. 어, 파전 장사 접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도 얘 금강산도 식구미도 먹고 해, 괜찮아. 네. 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맞잖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하은이 파전 먹어요. 네. 그걸 갖고 왔어요? 자, 잠깐만. 우와. 그러면 닫겠다, 그럼. 냄새가 진짜 싸네요. 뒤집어 주고 저 숟가락 있죠? 언니는 어디 갔죠? 그날 여기 있어요. 언니 뒤집어 찌릿 땅사 컨셉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기 싱겁게 물 넣은 거니까 먹어도 돼요. 네, 잘 먹겠습니다. 되게 배고프신 분은 힘드시겠네요. 보시기. 오늘은 건무공여 하시나요? 이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다 그거 하더라. 아 진짜. 어머, 여러분들 실제로는 더 뒤집어져요.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다리를 실제로 봐야 돼요. 다리를 쫙쫙 벌리고 알죠 막. 위로 올렸다가 막 아래로 옆으로 찢었다가 막. 어 세상에. 옆구리가 옆구르기 하고 막 난리가 나요 진짜로. 제가 얼른 체력을 회복을 해가지고 또 좀 퀄리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도 맞아. 이게 저기 동네에 파는 동네 파전 같이 구웠거든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아, 토스트 밀 안 하니? 그치? 아, 진짜 맛있다. 두 분 오늘 앞머리 드라이 잘 되셨네요. 근데 부산 계속 살아보면 더 매력 있어요. 언니 저 진짜 부산 너무 부산 진짜 좋아요. 언니 소품 꽤 사왔어요. 좋잖아요. 초점을 가지면 초점을 5, 4, 3, 2, 6, 땡. 맞아요. 알았어요. 먹다 보면 와요. 매콤하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방송으로만, 저도 되게 열렬한 시청자였는데 방송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와 있으니까 신기해요. 실제로 먹으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근데 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다. 언니 요리 못하냐? 언니처럼은 잘 못해요. 그냥 간단한 거나 하지. 언니는 거의 못하는 거 없지 않아요? 거의 다 하죠.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집에서 요리할 때도 다 하던 거 그냥 아예. 응. 언니는 그냥 뭐 김치 이런 건 다 담아 먹어요. 나는 중국 김치를 싫어하고 다 담아 먹어. 한빛 언니랑 저랑 두 살 차이 나요. 두 살 차이 나요. 석박지를 좀 담을까 봐. 석박지는 뭐야 언니? 그 있잖아 설렁탕 집 가면은 못난이처럼 목 탁 무 아, 잘라가 깍두기 아 무 맛있겠다. 충무김밥에 들어있는 그거. 진짜 맛있다. 누가 쓰세요? 오늘 한비 씨는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네. 원래는 아니었어? 네. 그걸 왜 나왔어요? 내가 부탁했어 한빛 언니한테. 그래서 내가 11시 오늘 하루 나와야 된다고. 아 공주랑 랑이가 없으니까 소유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부탁했어. 그래서 나왔습니다. 전 괜찮네 좋아요. 있어 있는데 안 되잖아 제가. 어 내 눈에 성이 안 차서. 성이 안 차서 안 돼 아직. 그래가지고 한빛 언니 부탁했어. 맞아요.
왜냐면 오늘 한빛 언니가 낮에 밤 약속이 있다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근데 5일 일하고 진짜 딱 병이 났어요. 5일 일하고 바로 병이 와서 링겔 맞고 일을 안 하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설렁설렁 해야 돼. 4월 때부터 바빠요 또. 네. 근데 이거 설렁설렁이 안 돼요 잘. 여름에는 네. 여름에는 잠깐 실패한 게 없어요. 진짜 잠깐 실패한 게 없어. 설피두님 기대돼요. 그거였어 언니. 처음에 오자마자 여러분들 네. 따로따로 쉬겠다는 거예요. 쉬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쉬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목요일 날 쉬고 그럴 때가 뭐라 그래. 힘드실 텐데 언니 그냥 이틀 달아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도 아니래. 설피두님 한 2, 3일 하시면 와가지고 하우스도 너무 힘들어. 1, 2일 연다 해야겠다는 거야. 그럼 언니 알아, 언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가 그랬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한 가게 딱 출근하고 나서 아니 한 2,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나한테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연달아 다 3일씩 쉬니까 뭘까 했는데 제가 연달아 쉬고 딱 일을 하고 나서 느꼈다 이게. 맞아요. 옛날에는 근데 체력이 진짜 좋았는데 지금은 체력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아니 체력... 이 가게는 은근히 가게가 커서 이동 동선이 커요. 맞아요. 피로감이 엄청나. 네. 우와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이거 남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응. 그럼 남아 먹으면 돼요 그냥. 너네는 그래도 걸신들이 못해 안 먹네. 맛이 없나 보다. 맛있어. 많았으면 나가. 너무 많이 맛있어. 누가 걸신처럼 먹었어? 누가 그렇게 먹었어? 누구랑 있는 사람. 저거 물이에요? 물 먹어도 되는 거예요? 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떼물이에요. 제가 여러 곳에서 일을 해봤어요. 저는 거의 서울에 오래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또 리수원이랑도 같이 있었었고 또 강남에도 있었었고 일해봤는데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저도 이렇게 어쨌든 서울 아닌 곳에 온 게 처음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긴장 많이 하고 좀. 어머 언니 언제 왔어? 언니. 그러니까 이모 이걸로요? 피나트는 안 돼요? 피부만 했는데? 피나트는 동안이에요. 저 팔에 선글라스 끼는 거잖아요. 발바닥이 제가 근데 어렸을 때 볼살이 좀 많은 편이에요. 볼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맛있게 드세요. 더 먹을 수 있어요? 물이야? 어. 사실 가능하지. 사실 가능하고. 이거 남은 거는 둘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제가 좀 먹을 때. 너네 뭐 마실래? 커피랑? 너 이거. 좋아. 내가 먹고 싶은 게 주라고. 이게 네가 대단한 줄 알았어. 뭐 줄고? 먹방 친구들한테. 뭐 줄고? 아, 레모네이드 먹을래요. 레모네이드 캔디야 두 잔만 보내랬잖아. 두 잔 보내서 좋댈 뻔했어. 저 근데 코 한 건데 예뻐요? 저 재수술하고 싶은데. 근데 너는 네. 그 성형수술 네. 그거 많이 없지? 욕심 많이 없지? 네. 저 22살 때 하고 나서 한 번도 성형수술 안 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좀 하고 싶다는 생각하는데 그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언니 뭐 나도 무서워요. 그 진짜 수술장이 너무 무서워. 난 프로포폴 작게 넣어주고 가요. 다 깰까봐. 아, 저 연예인 시절, 그리고 연예인 시절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방송 활동 할 때보다 지금이 두 배, 세 배 행복해요. 저 진짜 20대 때 내내 방송 활동할 때 막 드라마 촬영하고 뭐 할 때 진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활동 무시해 가면? 그러니까 제가 뭘 촬영을 하거나 이러면 감독님들이나 스태프들이나 아니면 혹은 매니저들한테 좀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방송 생활을 했어가지고 사실 방송을 딱 30살 되면서 접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차라리 진짜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꿈이 그쪽이라서 간 건데 뭐 무시하면 언니 같이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이 무시할 수 있는 성격이 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막 또 제가 잘 못하거나 이러면 그게 또 두 배, 세 배의 저한테 화살이 날아오니까 하나씩 집어봐요.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안 돼도 안 떠도 사실 그것도 갑질이야, 그죠 언니? 저 그래서 진짜 어미 강도 지금 이렇게 사는 행복이 너무 행복해요. 아이고 진짜 행복하니까 다행이에요. 네. 주장만 먹고 나가요. 네.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한 거니까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모델 생활에서부터 되게 운이 좋게 일이 잘 풀려서 꿈을 이룬 건 맞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꿈을 이룬 건 맞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막 행복하거나 이러질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이 오히려 행복해요. 아니 이거 내가 찢어 먹거나? 응, 네, 그렇지. 그래. 왜냐면은 이제 그런 것도 그럴 거야. 자기네들은 이제 개고생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젠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슈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 그 본성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제 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느껴. 아 나도 미모과로 일하러 갔는데 자꾸 코믹 떨라고 그럴 때마다 재수 없었어. 네 저 결혼했어요. 아, 사람들은 결혼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구나. 좋다. 금요일 밤. 아, 눈빛 아련해 보여. 우와, 이거 완전 오징어도 엄청 회자네요, 언니. 언니는 사랑받겠다 요리 잘해가지고. 나랑 사는 남자들은 다 살쪄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요리 잘해주고 막 맛있는 거 해주고. 맞아. 나는 많이 안 해요. 그냥 김치 담아주고. 무인포 안녕. 뭐 고추장 된장도 담아주고. 와 그런 것도 담아요? 국간장은 뭐 다 담고. 와. 뭐, 그런 거 빼고는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쯤 되니까 간장을 다 해주는 데가 있어요. 태양초 회사라고. 하은님이랑 나랑 케미 좋다는데. 응. 아니 난 한빛 언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얘기하려고 했어. 약간 골든 리트리버다. 너무 순한 언니 같아. 누구다? 응. 골든 리트리버? 응. 골드리퍼의 골든 리트리버 성격 같은 느낌이야. 저요 T예요. 둘 다 티잖아. 티 앞에 안에 있으니까. 언니도 티잖아. 어머 여기서 했다 티네. 저 완전 그리고 극이에요 언니.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활동적인 액티비티 좋아하고
제가 우리 그룹 이름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쓰리티 뱀눈. 쓰리티 뱀눈은 뭐야? 요 뱀눈이잖아. 너 그거 초롱초롱하고 막 오늘 렌즈 이빨 이렇게 웃기고 왔네. 이거 나 티 아니야. F야. 공주는 F가 그래. 저 완전 ESTP라서 제 사실 그 여성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자 축구를 한다고? 네, 여자 축구 동호회에 들어가 있어요 저. 축구? 네. 그래서 한지 한 2년 됐어요. 아 1년 반? 경기도 나가요? 경기 나갔다 왔어요. 저 대회 나갔다, 전국 대회 나갔다 왔어요. 여자 축구 11명 그 아마추어 경기. 너는 뭔데? 미드필더야 뭐야? 저는 윙 미드필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꾸 포드를 시켜가지고 키가 크니까 포드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너무 잘해요. 와 진짜 너무 잘해요 제가. 아니 그 테니스를 쳐라 그럼. 테니스도 하고 싶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네 ESTP. 어 언니도 운동 좋아하는구나. 운동. 저 여자 축구 하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막 축구화랑 집에 다 사다 놨어. 어 언니도 테니스 대회 나가실 거예요? 4월달에 나가요. 오 멋있어. 아줌마도 힘이 세갖고 참 진짜. 맞죠. 한국말 진짜 잘하죠. 한국 언니 대회 그 학교를 한 거기 나온 거예요? 한예종. 멋있다. 한예종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어. 어머. 아니 그래도 다 나가면은 너는 골이네 너. 한 골 넣어. 저요? 어. 한 골로 한 골 대회 나와서 넣었어요. 언니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왠지. 언니도 여자 축구하면 잘할 것 같아. 언니 옷 같이. 마이 씨발! 언니 근데 샥샥 실제로요 되게 실제로 몸싸움하고 다 해요. 아, 진짜. 어. 나는 입으로 싸우는데? 입으로도 다 해요 언니. 어. 심판 안 볼 때 싸워야 되잖아요. 언니도 막 야! 빡! 와! 이러네. 나는 말은 안 하고 몸으로. 왜냐면 한빛언니 또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몸으로. 아, 저 강릉 가게 접었어요. 야, 이게 또 행복이네요 언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먹는 그런 행복이 또 있네요. 좋죠. 네. 이런 행복을 축구는 어디서 하는 데던데? 저 동호회 그 운동 정기 모임 할 때마다 가고. 어디 있는데 그게? 저 강릉쯤에 있었거든요. 사임당. 그럼 강릉까지 가야 돼 지금? 지금은 못했죠. 그래서 또 대회 있거나 이러면 이제 또 가고. 그러면은 여기서 테니스나 배워요. 테니스 저는 언니 배우고 싶어요 진짜. 그럼 우리 그 복식이나 나옵시다 그래. 오. 그래갖고 씨발 마씨.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려워. 네. 근데 언니 그게 테니스가 원래 사실 되게 고급 스포츠? 어 맞아. 테니스가 고급 스포츠잖아요. 멋있어요. 보기만 해도. 네, 저 사임당 FC예요. 사임당 FC. 아 도슈코 때 도슈코가 벌써 12년 전이에요. 12년 전. 오래됐던 거. 12년 전. 야 관종년아 그만 좀 해라. 공주 봐봐 관종 탁 하는 거. 왜요? 삼겹살 구워 올랐다가 식으면은 밥. 맞아. 아 진짜 배부르다. 응? 먹자 진짜. 왜 공주도 있는데? 우리 생각보다 되게 끼비 엄청 짧네요. 아니 내가 너무 부르면은. 무시 많이 나가겠다 언니. 야, 생각보다 많이 못 먹네요. 나 생각보다 진짜 잘 먹던 거. 배부르면 그만 먹자. 다이어트 해야 하네. 지금 여기 와서 다이어트 하느라 엄청 맛있어. 밥 안 먹고 출근해서 안 먹고 자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근데 먹어보고 싶었어요. 언니가 해준 거 먹고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우 추장님 국물 요리 먹었는데. 그러면 파전 먹기 좀 나가라. 아, 오늘 여기도 맛있다.
가서 먹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를 나갈래? 집에서 왔고 콜비는 벌고 가야지. 아가또 그냥 커피 마셨는데 아유 방금 양키했는데 하은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요즘에 하은이 제일 예뻐요. 지금 진짜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데 네. 그만 씹으러 좀 먹으러 줄래요? 피곤해 죽겠네 진짜. 아니 보통 다른 사람들은 먹을 때 요거 한 장 굽잖아요. 그걸 좀 비워주거든요. 얘네들 여자들끼리 먹으니까 되게 저 음식 좀 빨리 못 먹는 스타일이에요. 나도 진짜 먹는 스타일인데. 어, 나도. 저 애들아 간장을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 끄득끄득 남았네. 아, 천천히 먹어. 체험 안 돼. 맛있네. 야, 착한 척 그만해. 애 잘라는 게 책상통이 나. 물 좀 마세요. 야, 시원하다. 그래야지 빨리 찬바람이 들어오고. 우리 좋아요도 누르시면 안 돼. 5,500명 계신데 좋아요가 개10이다 진짜. 좋아요 뭐 이런 거 해야 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막 이런 거 하죠. 맞아. 응. 사랑입니다. 하나 오늘 더울 때? 응.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다. 야한이나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좋다. 한빛이는 노란치네. 저요? 이제 막 와서 다 잘 챙겨줘가지고 일단 뭐 랑이 언니, 언니들이랑 제일 저는 원래 동생들이 어려워요. 제일 원래 동생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제가 좋다고 해서 막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니들은 제가 좋으면 막 다가갈 수 있잖아요. 언니 아 언니 오늘 뭐 해야 이렇게 말이 편하게 나오는데 맞아. 동생한테는 선뜻 먼저 내가 막 좋아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이 조금 어려워요. 언니 한예종 무슨 과 나왔어요? 저 무용과 나왔는데요. 한예종 실기과 무용 무용원 실기과 나왔어요. 한국 무용. 아시겠죠? 한국 예종 몰라요? 네. 저 한예종입니다. 그 한예종 이런 거 언니 네이버 치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한번 쳐봐. 네이버 한번 쳐보고 공부 한번 싹 하고 그러고 이제 물어봐요. 뒤집어서. 남편 누구 있어요? 비비안 있어요? 진주. 이거 먹고 뺑글뺑글 돌아야 되는데. 저 이제 한예종 들어갔을 때 진짜 막 세상의 전부인 마냥 한예종이 세상의 전부다. 무조건 가야 된다. 저 왔을 때 와 이쁘다 한 동생들이나 언니들 있어요? 있죠? 보고 진짜 놀랬는데 왜 연예인 안 했지? 이런 생각 했어요 솔직히. 응? 누구 뭐? 걔도 예뻐서. 그러니까 누구 어떤 아가씨? 나? 막 일어나서 그래. 우리 얘기 아니었나 봐. 누굴까 궁금한데 뭐 진짜 나는 근데 이렇게 산지 오 근데 솔직히 이 세계가 좁잖아요. 근데 난 처음 보지. 우리는 처음 만났지. 맞아 언니 처음 만나. 내가 나도 계속 이 가게만 있어. 처음 만나서 너무 그 방송으로만 나도 봤으니까. 솔직해요. 솔직히 연예인은 나 말고 진짜. 이쁜 애들이 했었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됐어. 어머 아예 찢어져가지고 안 됐었나봐. 어, 빠는데 톡톡톡톡 소리가 나더라고. 할 때가 없는데. 또 엔딩 치산에 놓네요. 할 때가 맞네.
내가 차려드려. 네가 가면처럼 해라. 아니나 내가 알카타다. 알카타나 아니면은 나중에 파라다이스를 엔딩에다가 써먹지 뭐. 지금 알카타 쓰는 거. 하나 이거 들고 왔습니다. 진행시켜. 우리는 지금 목표 진행시켜. 이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거라. 알겠어? 네. 그래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오고 싶더라. 야, 지금 아이라인 지켜놓고 있어요. 그거 사요. 언니, 아이라인 그리면 다 했구만. 화장. 뭐래? 피부하자 진도도 진도도 이빨 때로 먹어. 그 전에 머리도 오늘 피부 나온 거 아니에요? 전 원래 머리 피부 나죠. 아니야. 편의점 가도 머리 여기만 됐어. 여기만. 이때는 절말로. 야, 언니도 머리숱. 지금도 메이크업이 풀 메이크업이다. 와, 너 풀 메이크업. 언니가 나보다 더 예쁘구만 오늘. 나는 아이라인까지 그렸다. 나는 풀메 하고 나온 거야. 아우. 언니 아이라인 안 그리고 나 자신이 여기 내 아라카야. 이 안에 테니스복을 입었어요. 이거 끝나고 지금 테니스를 바로 치러 가야 되거든요. 몇 시에요? 아침 7시에. 오. 멋있어. 이제 다 먹었죠? 네. 나가라. 우리 먹자. 이거 치워. 너무 나가라. 냅둬. 여러분 저희 쉬하러 가볼게요. 하러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언니 잘 먹었습니다. 얘 공주야 저 쓰레기가락이거든 저거. 땡이. 네. 맛있게 먹어요. 아, 네 그래요. 아, 야. 얘 공주 연락 와봐. 공주를. 공주가 없었어. 야 여자들이 씨부리면서 먹는다고 진짜 씨. 아이고. 여자야 여자. 아이고 여자 여자. 나는 여자랍니다. 아, 나 참. 야. 야 여자들이라서요. 와, 많이 씨부리면서 먹는다, 야. 아, 나 참네. 한 시간을 참았겠다, 한 시간을 참았겠어. 맞죠? 아, 여자. 예. 왜요? 진짜 저기 언니 네. 원래도 없고 지금도 없으니까 그냥 없는 게 아니고 눈구녕이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해 사람이. 야 앞으로 또 딴 게 올래요? 안녕하세요. 자 먹어요. 아 나도 안 가진 게 아 원래 미모가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얘. 아니, 미모가 아니고 아우 해도 너무하게 생겼다. 아닌데 야, 김치 잘 담그게 생겼다 시향이야 진짜. 어 잘 먹겠습니다. 야 씨발년들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야. 이 반응이 다 식을 정도로 말을 했네. 와 나 씨발년들 나가라 소리 안 했으면 지금 이거 맞죠? 내가 아침 먹을 뻔했어요. 안 나간 이유가 있었네. 맛있죠? 너무 맛있어. 너 해리포터 그 사람 닮았다. 그 해그리드. 그 교수. 그 할아버지 뚱뚱한 그 사람 말하는 거 아니야? 곱슬머리. 야, 내가 필터 해줄게. 됐지? 어머 안녕하세요. 출근했어요. 아 이제 사람 같네요. 어때요 이건? 이건 별론가? 언니가 갖고 왔어.
보내요. 됐어요. 야, 고을 숙이면 안 돼요. 약 난도 좀. 이러고 먹어야 되네. 지금 얘네들 칼로리스 작업한다고 지금. 작업할 게 여러 개가 남았다. 눈이 자꾸 소중해 갖고. 이 메인 노 메이크업 때문에 6천 명이 나왔어요. 신입이신 진주님이신가요? 어제 나 좀 오열해 괜찮았어요? 아, 나 너무 웃겼다니까. 근데 거기서 대놓고 막 너무 웃기도 뭐하잖아. 연습하는 거니까. 아, 괜찮아요. 어땠어요? 아,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뭐 어떤 포인트가 재밌었어요? 불 끄는 거. 리얼리티하죠, 근데. 난 근데 그 쇼를 봤으니까 그게 있는 걸 알고 언니가 난 그것까지 할 줄은 몰랐지. 맛있죠? 맛있죠. 한 잔 더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파가 없어서 정구지로 가야 되거든요? 괜찮죠? 눈이 자꾸 소중한 건 뭐야? 예. 정구지로 가도 되죠? 네. 파가 없어서 이제 정구지로 가야 되거든요? 네, 얘기했잖아. 잡티 대고 누르면 나 눈 없어진다니까. 저 이번에 여기 이중턱 묶기 먼저 하고 뭘 해? 이거는 뭐 일주일도 안 걸린다니까 회복 기간이. 어디서 하는데? 거기서? 서울. 나나? 응. 거기 가서 했고 원래. 서울 갔을 때 하고 내려와서 이제 오이 시장년도 갔어. 감사합니다. 오이 아줌마 쌤. 너 자꾸 그렇게 해 진짜 너. 너 진짜 너. 뭐 까불엉? 근데 공교롭게 오이 한참 먹을 때마다 네가 그런 미모네. 그러니까. 근데 쟤 집에 있으면 연이랑 노는 거 아니야? 아, 게임하면 싸워? 응. 쟤 혼자 놀던데? 너 관종새끼라니까 저거. 연이 집이 지금 집에 있으면 연이랑 노는 게 지금 왜 요 아치발이야 씨발놈아. 오이야. 오이야. 먹어요. 맛이 없어요? 아니, 그럼 뭐, 나가라 그럼. 아, 왜 그래? 언니랑 같이 먹으려고 천천히 먹다. 아, 너무 공기 너무 착하다 진짜. 오이 아줌마 개그가 아니고 미모가예요. 나랑 닮아서 미모가. 뭐 맛있다. 파전 여기 끝이네요. 진짜 먹을 수 있어? 진짜 먹을 수 있어? 왜 그래? 장난이에요. 나 오늘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거야. 난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네, 휴가입니다. 밥 먹으러 나왔어요. 아, 레원쟁이 너랑 안 놀아줘? 나밖에 없지, 너랑 롤체 해주는 사람. 아, 롤이 안 놀았는데요? 나 욕 달았지. 쇼 하나. 너 올린 거 같은데? 맞죠? 단양님 슈퍼챗 2만원 감사합니다. 공주님 반가워요. 길이 응원합니다. 단양님 반가워요. 2만원 감사해요. 이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아, 아침에 트레스로 가야 되는데.
아, 거기 봐.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빠 씨발. 아. 화질이 깨진 게 아니고 내 얼굴이 깨져 보이는 이제 아직까지 그건 아니고 4월 1일 날 우리 저희가 전반적으로 쇼가 개편되거든요. 그때 아마 4월 1일 이후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입이 쩍 벌어지는 공연을 보실 수 있어요. 참고로 대충 제가 이렇게 소스를 드리자면 각 공연당 진짜 그 퀄리티를 최상을 하기 위해서 각 공연당 의상값이 1,000만 원씩이에요. 각 공연당 진짜로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고 감히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공연을 볼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로 찾아뵐 예정이에요. 두 달만 기다리세요. 아파라. 칼로리트 기대하세요. 왜 안 먹어요? 나 열심히 먹고 있어 언니. 맛있으면 나가라. 나 진짜 계속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제 받았나 봐. 나 이거 까져갖고 지금 피나잖아 씨발. 아빠 아빠 아 너무 아프다 이거 진짜. 저희 가게 몇 평이냐고요? 200평. 그럼 다 토놓으면 200평 되지. 이거는 계란 아닐 것이 낫네요. 그죠? 나 계란 한 것도 맛있는 것 같은데? 랑언니 휴무. 오케 공연 안 해요. 공연이 없어. 그 오케는 여기 오퍼스 테니스부에 소속돼 있는 아가씨라서 공연 안 해요. 이게 너무 맛있는 거 아니니 이거? 야, 전구지도 맛있네. 파전은 파전 나름대로 맛있고 그지? 이 자리에서 10년 하고 10년 있다 이제 태국처럼 분수대도 만들고 그래야지. 이제 다리 옮겨놓고 사진도 찍고. 아파라. 금요일 날 테니스. 나 초청이 온 거 알아요? 어디서? 어떤 여자 클럽에서 나 도전장을 냈어요. 1대1. 아니요? 그럼요. 아, 다. 안녕하세요. 한 다섯, 여섯 명 모여서 빡게임 하자면서. 언니네 파티 다섯 명 돼요? 지금? 오키랑, 그 언니랑. 여자만 가야 되잖아. 그니까 그 남자들은 못 가잖아 거기 같이 치는. 어머. 내 얼굴에 필터 있는 줄 알았네. 공주는 지금 만두 먹으려고 좀 찌짐을 아끼나 봐. 내가 먹을게 그럼. 너무 나 배불러 언니. 그래요 내가 먹을게. 아 너무 아파 다리. 까불다가 뒤졌지 뭐.
응, 왜 자꾸 네가 얼굴로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하당이 오잖아. 아, 아, 잘 먹었다. 올리자, 올리. 잘 먹었습니다.